통계청이 장래 가구 추계를 발표했습니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2045년이 되면 자녀가 있는 가구 수가 2015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제 키울 생각을 하면은 눈앞이 이제 캄캄하죠. 아이 키우는 환경에 부족함이 많아서 육아휴직 제도를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데, 물론 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 저출산 문제 때문에 계속 정부가 뭐 신경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투입을 해왔죠. 투입을 해왔는데도 왜 잘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역시 일과 가정, 양육에 대한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따로따로 뭐 수당을 주고 그렇게 하지만 막상 되돌아가려고 하면은 그 직장에 있어서는 그게 보장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국가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 다시 말해서 이 기업과의 강한 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 육아휴직 중인 김진혁이라고 하고요. 지금 3살 되기 딸 위에서 작년부터 육아휴직을 했고 아내 뱃속에 다음 달에 나올 둘째도 갖고 있는 그 우리 사회의 평범한 아빠입니다. 예, 저도 육아휴직을 하기 전에는 그냥 보통 남자들처럼 야근 아니면 술자리 그렇게 해서 육아나 가사를 전혀 챙기지 않는 그런 아빠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와이프는 너무 지쳐서 혼자 힘들어하고 또 제 딸 수민이는 마치 낯선 사람 보듯이 경계하는 그 눈빛을 봤는데 제가 이게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아빠가 남자가 휴직을 한다고 했을 때 너 그러면은 복직해서 어떻게 할래? 회사 생활 어떻게 할래? 이런 얘기도 있었고 더군다나 이제 저는 공공기관에 다녀서 그나마 고민 끝에 할 수라도 있는데 사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뭐 눈치 정도가 아니고 잘못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될 상황까지 그런 강요까지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와이프 출근해야 되니까 그거 밥해서 먹이고 어린이집 가기 전에는 아빠랑만 하루 종일 있을 수가 없어서 저는 문화센터를 오전에 가면은 여기 충북 음성은 아직까지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청주까지 40분 걸려서 차 태워서 애 막 칭얼칭얼대는 애 차에서 가만 안 있는 애 태워서 같이 가서 엄마들 무리들 15명 있는 무리에 혼자 아빠로 있어 아빠가 같이 놀아주고 그러면은 한 이제 오후에 한두 시간 자거든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때 저도 가사 일을 해야지 되는데 저도 힘드니까 같이 자고 그리고 나서 일어나면 또 놀아주고 이제 저녁 6시가 되면은 엄마 오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최악은 제가 항상 그랬듯이 갑자기 와이프가 나 야근해야 돼 나 갑자기 회식 잡혔어 그러면은 이게 우울해지는 거죠. 국가의 책임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이들을 직접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가 할 일입니다. 0세부터 11세까지 돌봄이 필요한 우리 아이들,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완전 돌봄을 이루겠습니다. 지금 취업을 못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취업을 하시고 아직 결혼을 안 하셨거나 아기를 안 낳으시는 분들이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이 육아가 사실 기쁨이기보다는 뭔가 나한테 의무고 아니면 장애물처럼 생각이 들 수가 있거든요. 나라에서는 지원도 안 해주고 애만 낳으라고 하고 개인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나 애 안 낳아 출산 안 할래 그래서 저출산이 되는 것 같고 당장 나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결혼도 생각하기가 어렵고 그런 게 악순환처럼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기 전까지는 회사에 얽매여서 마치 이게 뭐 술자리 항상 하고 야근하고 이래야지 정말 인정받고 내가 뭔가 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느끼고 가정에 너무 소홀히 했었는데 아이랑 같이 생활하면서 느끼는 행복이
너무 크고 정말 이거는 꼭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아가 진짜 행복이다. 육아를 하면서 직장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고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하는 게 이런 정책들, 제도들 잘 돼 있기 때문에 전혀 고민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가족이 정책이야말로 또 국가 정책이 되는 것이고 또 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야말로 정말 국민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고 그래서 국민이 전체가 행복해야만이 정말 제대로 된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 복지라는 하나의 그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또 행복을 해지는 그런 것이야말로 사회 통합의 큰 하나의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